얼핏 보면 그냥 그랬으려니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정치적 함의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도 그런 걸까요? 자, 어제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 광주에 갔다가요. 전두환 기념비를 밟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련된 영상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어떤 일이셨던 겁니까? 어제 바로 국민의당이 지도부 출범 이후에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는데요. 이 광주를 찾아서 간곳 바로 망월동에 있는 옛5.18 민주묘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돌 하나를 밟고 있는 지금 사진이 나오죠. 바로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2년에 전남 담양을 찾아서 민박을 한 기념으로 민박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담양에 세운 민박 기념비를 잘게 쪼개서 광주 전남 민주동지회가 1989년에 바로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이제 광주 민주묘역인데요. 이렇게 예전에 있던 구 묘역이 있고, 요즘에 저희들 대체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행사는 신묘역에서 열어지는데, 구 묘역이 있는 사진입니다. 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5.18 민주묘지가 조성되기 전에 그 희생자들이 안장이 됐던 구묘역을 찾는 분들은 이 돌을 반드시 밟고 넘어가라. 이런 의미에서 이 돌을 바닥에 깔아놓은 겁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이요. 1982년 전남 담양입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당시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방문해서 민박을 했다는데, 그 당시 이제 술자리를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 모습 때문에 기념비가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2년 뒤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가 전남 담양을 찾았는데요. 이때는 너무나 엄혹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면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 면전에서 자신의 감정을 아마 쏟아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기념비가 세워졌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 민박 마을 어떻게 된 건데, 이게 쪼개졌기 때문에 원래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만, 현재 보이는 게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 구묘역 앞부분에 놔놨는데, 자, 지나다니면서 밟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그 상황 관련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일 텐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다닐 때 대체로 통과 의례처럼 다 밟고 다니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2012년 대선 때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대선 때 바로 옛 망월동 묘역을 찾았습니다. 근처에 이한열 열사의 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았는데요. 이런 어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5.18그 사건을 응징한다는 차원의 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다시 밟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사진을 보면요.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돌을 밟고 아래를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 의미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이게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약 있다 그럼 저희가 좀 언론에서 과하게 해석하는 걸까요? 어떨까요? 상당히 관련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5.18 묘역에서의 그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했던 김종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 겸 비대위원장이 과거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러한 그 음덕을 입은 사람 아니냐, 이런 의미를 상기시키는 겸 저기서 다시 그 전두환 그 방문 기념비를 밟음으로써 호남 민심에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제일 적자로 올라설 수 있도록 많은 그 호남의 유권자들이 좀 봐달라, 막 이런 청구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건 뭐 당연하고, 그는 그 저기 김종인 지금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당은 다르다. 그리고 또 호남에 또 어떤 지지를 얻는데 그게 필요하다. 이두 가지 면에서 그렇고. 근데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옛날에 거기를 민박을 다녀와도 기념비를 세운 대통령도 한심하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물론 요새 뭐 이렇게 욕을 먹겠지만은 또 그리고 저걸 자랑스럽게 밟고 그걸 갖다 광주 민심에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막 적절치는 않다. 그냥 나쁜 역사도 역사고 있죠. 그냥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옳은 거지. 그게 좀 너무 원초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과 과가 다 있는 것이고, 그 공과에 대한 기력이 너무 뚜렷한 건 사실입니다만, 민박 다녀왔다고 당시에 이제 충성하느라 그랬겠죠. 그것 89년에 광주 시민들이 이제 너무 성난 마음에 부셨고, 그것이 이 위치에 왔는데, 오늘
정치 총선 국면에서 다시 한번 이 민박 기념비가 주목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안철수 전 정부의 두 공동대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도 다녀왔다네요. 저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용산구에 있었던 그 반상의 모습 안철수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매일 다니시려면 예. 예, 안철수입니다. 정명하라고 예. 하셔서 예, 저는 천정배입니다. 예.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장면만 따서 사용하시나 봅니다. 젊어 보신다는 예, 그냥 좀 젊게 찍어주세요. 근데 이번에도 잘할 거다 이렇게 뽑아드리면 그냥 다 똑같아지시더라고. 예. 저기 의원님은 그러시지 말고 그냥 백신 같은 그런 사람이 되세요. 예, 바이러스들 다 잡혔습니다. 네. 네. 네, 반성의 장면인데 저 말이 굉장히 재밌네요. 백신처럼 돼달라 그랬더니 바이러스를 다 잡겠다. 그렇죠? 자, 이곳은요 용산구에서 있는 반상회지만 이렇게 반상회를 그 주최한 그 장소가 안철수 의원의 지지자라고 합니다. 일단 그런 점을 감안하고 영상을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바이러스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세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 둘씩 나오곤 있는데 우리 연대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군요. 우윤근 전 원내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안철수 의원에게 같이 손잡자. 원칙도 좋지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정치는 원칙도 중요하고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선거에선 당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칙만 고수하고 하다가 선거에서 지면은 현실 정치에서는 멀어집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야권연대가 필요 없다 하겠지만 선거일이 가까이 갈수록 현실적 필요성은 점점 더 크게 대두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연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건 뭐 총선 끝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 같은 질문이 올 것 같습니다. 박성원 부국장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 뭐 호남권에서는 양당이 서로가 제1당을 다투려고 하니까 연대가 불가능하지만 네. 수도권의 경우는 정말 5,000표에서 1,000표 차이로 네. 당락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특히나 지금 현재 많은 현역 의원들을 확보하고 있고 당 조직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네. 철저하게 연대를 해서 이쪽 그 후보들이 이렇게 그 표를 깨는 사태를 막아야 되지만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네.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만약에 연대해버리면 결국 작은 집이 큰 집에 후보도 제대로 못 내버린 채 수도권에서 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나 연대는 없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대권을 통해서 대권까지 가는데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당에 소속된 또 안철수 신당의 그 현역 의원들은 네. 본인들이 당선이 다시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연대해야 된다는 압력이 아마 내부로부터도 상당히 거세질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네. 흥미로운 것은 우윤근 의원이 바로 이 지금 잔류했고 친노계 입장에서 비대위원이 됐거든요. 네. 오늘 그런데 연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책 공약 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도 네.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돕지 않으려면 반드시 연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불어당이 훨씬 더 좀 급박한 표정으로 굉장히 그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요. 호남에서는 무조건 경쟁을 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당 일정으로 봐서는 너무나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공천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현실론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연대 가능성이 솔솔 나오면 나올수록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있는 곳은 후보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나 어차피 나가봤자 연대의 대상이 될 것 같다는 건데 자, 과연 어떨지. 오늘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용섭 전 의원이 이제 공약을 담당하는 자리로 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공약을 내놓은 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걸 놓고 또다시 서울시 포퓰리즘의 확장판, 전국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청년들에게 60만 원씩 준다는 공약인 거잖아요. 어떤 네, 내용인지 그렇습니다.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총선 정책을 내놨는데요. 미취업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5만 명에게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을
바로 당의 정책 공약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바로 이 무상복지 문제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인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가 바로 이런 무상 포퓰리즘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성남시하고 서울시에서 시작했던 건데 우리 시의 돈을 우리 청년들한테 돈 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논란을 빚으면서 중앙정부가 다퉈왔거든요. 자, 이걸 이제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표 얻는 데는 뭐 도움이 되는 공약이긴 할 것 같아요. 그 의도는 뭐 명약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성남시만 해도 네. 그 돈 준 게 상품권을 준 게 결국 뭐 상품권 할인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뭐 술집에 쓴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누리과정 예산에 돈 없다고 난리인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제가 볼 때 포퓰리즘하고 진정한 복지는 과연 그 돈을 쓰는 게 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 데 필요한 것인가 네. 그거거든요. 그런데 네. 제 생각에 6개월간 청년들에게 60만 원입니까? 50만 네. 원입니까? 그걸 준다고 해서 네. 이 청년들이 앞으로 그 어떤 가진 자들과 그 경쟁을 하는데 기회의 균등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이런 공약을 내놓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자성을 해보고 있죠.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6개월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퓰리즘과 이거 기회의 균등을 잘 구별해서 정책을 내놔야지 안 그러면 표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일단 당 공약을 만드는 그 그룹에서는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아직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설 연휴가 지나면 그 의미가 나오겠죠. 그것도 역시 놓치지 않고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점검하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